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끼리 물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끼리 물개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큰 바다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물개과에 속하며 수컷의 큰 코와 특이한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코끼리 물개는 북극 코끼리 물개와 남극 코끼리 물개로 나뉩니다. 북극 코끼리 물개는 북태평양의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의 해안에서 발견되며 수컷은 거의 5m에 이르는 길이와 2에서 3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크기 중 하나입니다. 남극 코끼리 물개는 남극 지역과 남극 해역에서 발견되며 조금 더 작지만 여전히 크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남극 코끼리 물개 역시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둘 다 빙하와 바다의 먹이를 찾아다니며 주로 물 위에서 생활하며 수컷들은 번식 시기에 땅 위에서 번식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수컷들 간에는 많은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며 번식 성공을 위해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코끼리 물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번식 지역과 먹이를 찾는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코끼리 물개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 인기 있는 동물로 그들의 매력적인 외모와 특이한 생태에 대해 알려져야 합니다. 코끼리 물개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인류의 존재와 함께 더 오랫동안 자연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